깔끔하고 효율적인 조리 동선을 위한 첫걸음. 줄이고 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딱딱. 매일 쓰는 주방 수납장, 냉장고 정리 비법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주방 정리 정돈의 지존 정희숙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우선은 이제 본격적인 정리 정돈에 앞서서 네. 상태를 점검하는 좀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사실 좀 살림에 손을 놓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이 쪽을 열자면 여기를 딱 보니까 애기용품. 네, 애기용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렇게 두면 약간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네. 손이 가기 편한데 이렇게 뭐 물건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쪽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한 것이 그저 켜켜이 쌓아두는 게 전부였던 의뢰인. 특별히 심각한 주방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주방이죠. 구석구석 쌓아둬서 필요할 때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 지금 방송 시청 중인 주부님들 많이들 찔리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주방의 대변화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동선을 고려한다거나 뭐 개수대 조리대 뭐 가열대 때 이걸 활용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조금만 제가 그런 비법만 알려드린다 그러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용품들 다 모든 물건 식기류든 조리도구든 다 꺼내서 한번 불필요한 거를 좀 빼야죠. 일단 모두 좀 꺼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고수의 주방 정리 비법. 정리를 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수납장 다이어트. 가장 먼저 주방 수납장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인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 둘, 정체를 드러내는 주부들의 고질병, 바로 버리지 못하는 모기 증세.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이 많은 게 도대체 다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래요. 부부와 18개월 된 아기, 이렇게 딱 3인이 살고 있는 집의 살림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쌓여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다고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꺼내놓으니까 정말 어디서 이 많은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 알겠지만 좀 플라스틱 용기들이 조금 많고 네. 예, 냄비류 좀 많고요. 예, 컵 종류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중복되는 물건들이 많고 주방에 있지 않아야 될 것도 지금 아이고. 있고 예, 지금 뭐 버려야 될 게 일단 눈에 띄어요. 자, 이제 어떤 걸 뭐부터 분류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일단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플라스틱 용기류가 많아요. 네네. 일단 이제 플라스틱 용기류부터 좀 한 군데 모아 둔 다음에 또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플라스틱 용기. 수납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데요. 지금 이제 냉장고 여기 전용 용기를 조금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사실 활용이 안 되니까 쌓여 있고 짝이 안 맞거나 또 오염된 것들이 있고 뚜껑 없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또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부피가 큰 냄비류가 지금 아직 많아요. 3인 가족에게는 3개의 냄비와 3개의 프라이팬이 적정 개수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릴 수 없는 노릇. 당장 쓰지 않는 큰 주방용품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일 쓰는 거는 사이즈별로만 꺼내놓고 네. 나머지는 좀 저장하는 식으로 해서 주방 공간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예. 네. 믹서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믹서기를요? 보통 사은품으로 좀 많이 받아서요. 네네. 이어 주방용품들은 꼭 필요한 것만 추린 후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보관해주세요. 추려진 주방용품은 주위분들에게 나눠주거나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고수의 주방정리 원칙 하나. 수납공간을 미리 정해두면 편리한 수납을 할 수 있답니다. 공간을 선택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조리를 빠르게 만드는 조리대, 개수대, 가열대, 3대 정리 동선을 기억하세요. 정리는 수납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냄비부터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주방 정리 순서,
첫째, 부피가 큰 냄비 정리. 둘째, 가볍고 개수가 많은 플라스틱 용기 정리. 셋째, 필요한 것을 줄인 식기 정리. 넷째, 주방 곳곳에 흩어진 조미료를 한 곳에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가끔 쓰는 기타 주방용품을 정리해 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았어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정확한 수납법으로 예쁘게 이제 모양 만드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조리도구, 아까 전용 조리도구 거리에다 이렇게 두고 쓰셨잖아요. 간단하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접착고리, 철제구물망, 케이블타이, 집게고리 등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재료만 있으면 주부님들도 조리도구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가열대 하단 수납장 벽에 접착고리를 붙이고 철제 그물망을 걸어주면 끝! 이때 철제 그물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케이블타이로 꽉 조여주면 위생적이고 실속 만점인 조리도구 거리가 완성됩니다. 이제 가열대 양념을 사용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 잼통을 보니까 이왕이면 이제 활용하시려고 모아두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렇게 잘라놓은 페트병 또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재활용 한번 해보시면 윗부분을 깔때기로 사용하면 조미료 넣기도 훨씬 쉽죠.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면 조미료의 현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뚜껑에 이름표를 붙여주면 조미료를 잘못 넣는 실수도 피할 수 있겠죠? 대부분 이제 주부님들에게 가보면 이제 다 있으세요.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을 잘 활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왜 활용 안 하세요? 하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이 불편해요? 하면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지금 이렇게 열으면 쓰러지고 아래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러지고 네.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깨질 우려도 있으니까 주로 얽힌 선정리에 사용하시죠? 이 케이블 타이 하나면 준비 끝! 조미료 통 크기에 맞게 사이사이에 케이블 타이를 고정하고 남은 부분을 자르면 끝! 조미료 통이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 현장 바로 보시죠! 소리 안 나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쏙쏙 뽑아서 쓰시면 실속 간편 케이블 타일을 활용한 수납 공간 만들기 완성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하듯이 네. 이제 싱크대 안쪽에도 인테리어 효과를 좀 있게 이왕이면 예쁘게. 예. 양쪽에 반찬통을 넣는 이유는 요리를 해서 바로 담아서 나갈 수 있게끔 동선을 고려한 거예요. 가장 자주 열어보는 개수대 상단 수납장 정리는요? 첫째 칸은 매일 쓰는 식기류. 첫째 칸. 예, 이건 자주 안 쓰는 식기류. 이거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번. 식기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활용 순서대로 정리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컵 정리를 주로 하는 조리대 정리에도 핵심 전략이 있다고요? 수납은 하시되 공간을 좀 적게 차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간을 많이 차지했던 컵들도 페트병과 테이프만 있으면 정리할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컵의 손잡이 위치에 맞게 페트병을 U자 형태로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날카로운 부분 역시 다치지 않게 꼭 테이프로 마감해주세요. 잘 쓰지 않는 손님 접대용 컵들, 페트병 수납 용기에 정리하면 하나 놓을 공간에 네 개가 쏙! 정말 실용적이죠?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쓰러지지 않고 잘 고정이 되어 있어요. U자형으로 자른 페트병은 컵 보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활용하기 참 좋은데요. 작은 도구나 소품들은 물론 다양한 차 종류를 분류해 넣어두면 어수선했던 수납장도 정리하고 꺼내기도 편리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새로 수납을 하면 찾기도 참 쉽겠죠? 차 종류가 다양했던 의뢰인의 주방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다양한 차와 컵을 한자리에 보관하면 차를 준비하는 동선도 줄일 수 있겠죠?
개수대 공간이 사실은 애매해요. 네. 넓지만 그렇게 많이 물건을 수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또 가장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활용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수납해볼게요. 플라스틱으로 된 서류 수납함과 앨범 케이스만 있으면 개수대의 하단 수납장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다는데요. 서류 정리함의 크기가 개수대 하단 수납장에 딱 맞는다는 사실. 이곳에 켜켜이 쌓아도 꺼내기 힘든 볼들을 넣어 보관하고요. 앨범 케이스는 프라이팬을 많이 정리할 때 이용해보세요. 케이스를 세로로 세워서 고정시키고 프라이팬을 세로 수납하면 넣고 꺼내기가 참 쉽겠죠? 자주 사용하는 조리도구는 개수대 하단 수납장 벽면에 고리를 붙여 걸어두면 끝! 한눈에 쏙 들어오는 주방도구들, 실용 만점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뢰인의 냉장고 안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이야, 많다 많아! 중요한 포인트, 주방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물건 꺼내기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많을수록 냉기 순환이 떨어지는 것 다들 아시죠? 먼저 재료를 비워 냉장고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부터 먹지 않는 음식까지 전부 싹 다 정리해주세요.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냉장실과 냉동실 공개합니다! 이야! 와! 위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죠. 네. 냉장고에서 중요한 거는 가벼운 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제 뭐 약 종류. 구급약. 예, 그렇죠. 아이 약. 네.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화장품류. 이렇게 위쪽으로 두었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칸이 궁금한 게. 예, 예. 정리정돈을 이렇게 해 두신 건 이해가 되는데, 예, 예. 이렇게 쟁반 위에다 올려놓으셨어요. 이건 예,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식사하실 때 이제 원터치로 한 번에 꺼내서 드시고 다시 또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라고. 하나하나 들고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 요것도 그렇죠? 팁이네요. 예, 예, 예. 요거는 이제 채소, 야채. 야채 한 곳에 모아두었고요. 많이 쓰시는 이제 쇼핑백, 이제 옷 사시면 이제 주는데, 바구니를 쓸 수도 있지만 바구니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쇼핑백의 장점은 이렇게 많은 큰 부피를 넣어도 이렇게 약간 벌어진다는 거. 네네. 예, 그리고 또 청소가 간편하다는 거. 벌어지면 그냥 버리시면 네네. 깔끔하게 유지하시고. 깔끔하게. 예. 그리고 이거 야채. 이제 마지막 간도? 예, 과일 간도. 과일들을 또 분류를 해두셨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해서. 그냥 배든 사과든 포도든 쌓아놓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지퍼백 한 번만 담아두시면 또 이제 오염되는 것도 방지하고. 저는 요 냉장실에서 네. 변화된 모습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요거거든요. 예, 요거 예. 일반적인 커피숍에 가면 그렇죠. 예. 커피를 담아주시는데. 커피 좋아하셔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일회용으로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냉장고의 정리 수납은 사실은 공간을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가 좀 용이하게 하는데 또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냉동실 공개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딱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박스들로 구분지어서 네. 네. 그리고 네임택들도 다 맞아요. 이렇게 네. 구분지어서 네네. 바구니째 꺼내서 네. 쏙쏙 쓸 그렇죠. 먹을 것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오. 예 이제 김이에요. 이야 요거는 그 뭐 A4용지나 서류들을 이렇게 그렇죠. 넣어둘 때 하는 그런 그렇죠. 이야 문구류가 주방 수납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어떠세요? 이 달라진 모습? 앞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물건을 이제 사러 가실 때 이제 한번 문을 열어보시고 지금 종류별로 다 나눠놨잖아요. 체크 한번 하시고 물건 사러 가기 네, 그리고 하나 사왔으면 하나 비우기 네, 그거 기억하시고 하면 항상 네. 유지대로 유지하실 거예요.